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외국계 기업 CEO 인사임원의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외국계 기업 CEO와 인사 담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출신 대학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14위입니다. 국민대학교 출신 임원이 2.3%를 차지하였습니다. 13위입니다. 서강대학교 출신 임원이 3.23%를 차지하였습니다. 12위입니다. 홍익대학교 출신 임원입니다. 3.69%로 12위였습니다. 공동 10위입니다. 세종대학교 출신 임원이 역시 4.61%로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공동 10위입니다. 중앙대학교 출신 외국계 기업 임원이 4.61%로 공동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9위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출신 임원이 5.07%로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7위입니다. 한양대학교 출신 외국계 기업 임원이 전체의 5.53%를 차지하였습니다. 역시 공동 7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출신 외국계 기업 임원이 5.53%로 공동 7위였습니다. 다음은 6위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의 외국계 기업 임원이 6.45%로 전체의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5위입니다. 고려대학교 출신 외국계 기업 임원이 6.91%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4위입니다. 경희대학교 출신 외국계 기업 임원이 7.83%로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3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 외국계 기업 임원이 8.29%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출신 외국계 기업 임원이 8.76%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외국계 기업 임원입니다. 전체의 11.52%가 연세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 CEO 및 임사 담당자 출신의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